네, 주말 학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저희도 일단한테 갑니다. 산업단지가 8개소, 그리고 기업들은 본관 IC로부터 9km 떨어져 있습니다. 무주 IC하고 본관 IC. 여기가, 아니, 이게 지금 영동 고속도로 라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하업대장이가 여기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가면 옆이 다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 드리겠지만, 그런 네. IC 설치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바로 경기도 여주, 강원도가 만나는 물류, 이동, 정치역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그런 일반 산업단지, 그런 국가. 어디가 100%다 그냥 됐다. 그거는 원주 인근에 있는 다른 산업단지. 네, 일단 원주 인근에 8개 산단이 있어서 100% 근접, 그러니까 100% 분양이 돼서 이쪽 산단은 전환이 다 시급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그런 일반 산업단지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브로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업종, 그 업종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국토부에서 이미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조사 영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정밀의료 산업을 핵심 전에도 한번 하이닉스가 이제 이 들어올 날에다가 지금 한 200만 평 구해야 되는데 예, 미리 이제 사전에 정부 주니까 투기 작업이 안 되니까 예.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냥 막 생나지로 예, 오는 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지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다만 이게 우리가 원격으로 이런 거가 좀 규제 완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의료 쪽 그 의협에서도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전혀 뭐는 아마 그 안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규제가 조금씩 풀려나가면 그쪽에 고소득 그 일자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자 우리 저기 어디서 저쪽 한 분 저희 카메라 맞아요 원주는 늘어나 지금 36만 2천 명 4월 말 기준으로 2,000명 정도 돈으로 영어, 아이고 영월도 계속 그것도 제가 70년대 13만 명이었는데 광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시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나, 둘! 네, 알겠습니다.